리크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저렇게 드디어 짐스리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4인승 정식 캠핑카로 만들어드린 차량입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12인승과 11인승 차량이 있는데, 12인승과 11인승 차량은 1열에 있는 의자가 3열이냐, 2열, 3인승이냐, 2인승이냐에 따라서 11인승과 12인승으로 나뉘어집니다. 12인승보다는 1열은 개별 의자인 11인승 의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11인승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콘솔이 들어가 있어서 의자가 아니라 수납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 전시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인출되는 서랍의 구조는 240kg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구조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거 샘플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력에 대해서는 오마이 캠프 제품이 가장 최고라고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되는 이 식탁 구조, 이 식탁에는 높이 조절 다리를 들여서 이 안에서 다리를 고정하게 되면 흔들림을 없겠습니다. 그리고 4인승답게 실내에다가 싱크대를 구성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싱크볼을 두고 싱크볼을 이 위에 꽂은 다음에 취사를 야외에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 있는 이 공간들은 이런 부속물들을 모두 좌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넓은 공간들에 이 넓은 공간들을 사용하시면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력 또한 굉장히 깊어서요. 내부가 94cm에 62cm에 높이 22cm가량으로 깊은 수납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리에 관련된 것들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를 조리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아래를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세미 캠핑카의 단점인 좁은 실내 공간을 외부로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확장력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강도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240kg를 견딜 수 있는 이런 서랍 구조를 만들어 드린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도 이 안에 이렇게 내부 수납 공간이 더 있고요. 좌우로 긴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 공간에도 길이 약 한 140cm에 내부 폭이 30cm 그리고 깊이가 약 한 25cm 정도 되는 공간이 왼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도 폭이 약 23cm 정도 되는 깊은 공간을 수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력을 만들 수 있는 데에는 오마이캠프가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수납력이 많은 상태에서도 270A의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의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을 했고요. 이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수납 공간들이 뭐 굉장히 아쉬운 공간입니다. 어떻게 봐선 그냥 만들 때 저희가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린 거는 여기에다가 빛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항상 해두시면 차 안에 뭔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 안에 전 가스레인지라든가 양념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고 비상식량들이 이 벽장 안에 비치되어 있으면 이 차는 평소에 자가용처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가용처럼 마음껏 4인으로 편안하게 타고 다니시다가,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장소가 있거나 지나가다가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그 자리에 정차와 동시에 캠핑이 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자가용처럼 타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로서 세미 캠핑카가 대세가 된다는 이유는 항상 차와 내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 또 외부 인입 단자, 캠핑장이나 이런 데에서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는 외부 인입 단자를 한전 인입 충전기를 내장을 했습니다. 차에다가 구멍을 최대한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외부 인입 충전 단자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주행 충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50A 정도가 충전이 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액티브 세버넌스 타입의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주행 충전기와 릴레이 타입의 충전이 아니라 저희는 인산철 배터리를 가장 적절하게 충전할 수 있는 주행 충전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액티브 세버넌스 타입은 270A로서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 2kW 인버터를 내장을 했고 배터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은 상태로도 3일간 전기 걱정이 없습니다. 11인승 차량은 2열이 앞으로 회전이 될 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벽장을 세웠지만 이 안에 있는 폭은 약 120cm 정도로 침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120cm 정도가 나오는 침상이고요. 기본 침상 사이즈가 156cm에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182cm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실시간 모니터를 적용을 했고요. 뭐 실내 밝기 조절이라든가 색상 조절 그리고 디밍 기능까지 이렇게 깜빡임 조절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놨고요. 지금 내부에 있는 이 조명은 깜빡이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명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잘 안 했었는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명 기능으로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명 기능으로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문을 열 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그런 개폐용 조명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지금은 이 조명을 켤 때에는 주행 배터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캠핑용 배터리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면 캠핑용 배터리가 자동차 주행용 배터리보다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걱정 없이 그리고 실내 조명으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 캠핑용으로만 사용할 때에는 전환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위치를 킨다든가 밝기를 조절한다든가 그리고 깜빡잇을 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자체 제작하고 다 자체 조달을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AS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직접 생산하고 합니다. 직접 유통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마이캠프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대부분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부착된 기품장은 전자레인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품장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220V 전자레인지가 이 속에 내장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220V 전자레인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벽장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미니 선반을 제작을 해서 벽장에서 작은 테이블이 하나 나오도록 그리고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2열 의자를 살린다 그러면은 조수석 의자를 제거를 하고 개별 의자를 이렇게 살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주행할 때 개별 의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 의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보조 의자를 제거한 자리에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50L급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면은 냉장고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시원한 걸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의 장점인 2열 의자가 회전이 된다라는 이 장점들은 좋은 데에다가 차를
차를 받쳐놓고 뒤를 보면서 뒤에 절경과 옆에 있는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위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요 기능이 사실은 제가 제일 선호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오른쪽 이런 곳곳에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는 오마이캠프가 그만큼 캠핑에 대한 수납 능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에 대한 수납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인산철 배터리를 마음껏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작은 포켓들 이런 데 작은 물건들을 수납을 하고 두고 이런 작은 수납 공간들이 실제로 캠핑을 하게 되면 요 빈 공간들을 다 여러분들이 아마 채우게 되실 겁니다.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살림이기 때문에 곳곳에 어떤 물건들이 위치를 잡고 거기에 수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포켓들이나 이런 공간들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이런 포켓 공간들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나중에 이런 데에 일정하게 들어가는 물건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수납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들은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는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테이블들은 앞으로 밀어야만 접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테이블에 대한 구조물 특허도 저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좀 더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팬을 달아드렸습니다. 팬을 달아드렸고 이 팬을 이용하면은 바람을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팬을 이용하게 되면 약 한 2A 정도의 30W 정도의 전기를 먹게 되고요. 자, 오마이캠프가 이런 제품들을 제작하고 이런 공간을 늘리는 데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했고 그 제품들을 수리하고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비상전원 스위치 그리고 주행 충전기 이 세 개만 노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속에다 감춰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동화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게 되면 이 부분들을 열 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막아놨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이 팝업 테이블 기능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 안에 있는 수납도 있지만 약간 바람이 쌀쌀하거나 이럴 때에는 밖에다가 좋은 곳에다가 차를 세워두고요.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창문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회사 안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만 창문에다가 세워두고 뒤에 좋은 배경을 두고 이렇게 올려둔 다음에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위에다 올려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다가 그리고 밖을 보고 그리고 밖을 보다가 또 다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차 문을 열어야 될 때보다는 차 문을 닫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차 문을 닫아놨을 때 이런 기능들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한번 써보게 되면 정말 이 기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환기까지 달았기 때문에 환기팬까지 달았기 때문에 이 차는 그렇게 크게 문을 공기가 웬만큼 빠져나가서 실내 온도가 그렇게 덥지를 않습니다. 자, 요 차량의 경우는 고객께서 중고차를 사오셨고요. 지금 개별 서비스에 관련된 거로 차보다는 중고차가 지금 대세인 상태입니다. 약 한 4에서 5년 정도 된 중고차가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는 데에는 가장 적정한 금액대인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렉스가 얼마나 저렴한 차냐면 이렇게 큰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비싼 차량의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차량이 기껏 해봐야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가 3천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도 차량의 외관이 훨씬 큰데 가격이 비슷하다는 건 사실은 스타렉스는 매우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량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을 기다려야만 새 차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용적인 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 차량은 4인승이나 5인승으로 정식으로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1인승에서 2인승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줄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1년에 세금이 65,000원밖에 나오지 않고 10년 정도를 탔을 때에 절약된 세금이 보험료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리가 쉽고 그리고 자동세차와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관리의 이점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때문에 이런 세미 캠핑카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밖으로 확장을 해서 뒤쪽으로 후미 텐트를 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세미 캠핑카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 주역이 되는 이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고효율의 배터리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의 역할이 이런 세미 캠핑카가 대세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투자 순서를 항상 얘기를 하지만 먼저 차 상태가 좋은 걸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열 방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튼튼한 침상 구조, 거기까지가 사실은 캠핑카가 제작이 되는 겁니다. 전기 시설을 달게 되면 그때는 가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캠핑카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갈 수 있을 거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기 시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달게 되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늦가을이나 초봄 이럴 때까지도 추워서 외부에서 잠을 자기가 되게 어렵지만 전기시설과 무시동 히터까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든 어떤 장소에든 어느 때든 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좋을 때에는 이렇게 외부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외부 확장력들이 비교적 조용한 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쾌적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차 안에서 자는 것, 텐트에서 자는 거에 잠자리가 외부에 대한 소음은 많이 다릅니다.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차 안에서 자는 거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얇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자게 되면 계속 바람이 좀만 불어도 텐트가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루프탑 텐트를 갖고 있었든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차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 차박 형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세미 캠핑카가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용차를 사는 시간과 캠핑카를 타는 시간과 이 두 개가 별개가 돼 있어서 그만큼 많이 타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차량처럼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캠핑을 하게 되면 이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캠핑카에 투자되는 거는 투자에 대한 것들은 차량의 가격의 50%가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그 차량에 투자된 금액을 10년 동안 차근차근하게 나눠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에 1,500만 원이 투자가 됐다 그러면 10년 동안 1,500만 원을 나눠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10년 동안 정말 뽕빨 날 정도로 쓰는 게 제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굉장히 빠릅니다. 10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차량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드린 이유는 이 차량을 언제든지 갔을 때 언제든지 그 캠핑을 했을 때 물이 없고 그런 시설들이 이 안에 비치되어 있어야만 이 차량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을 투자해서 1,500만 원을 10년 동안 쓰신다 그러면 1년에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3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캠핑카에 투자된 금액들을 10년 동안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은 원래 있었던 거고 이 차량 자체가 스포티지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달에 불과 13만 원 정도 한 이틀 정도만 자면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숙박 예약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숙박 4만 원, 5만 원을 예약할 수 있는 거는 오래된 뒷골목에 있는 여관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망이 좋고 공기가 좋고 그 산 속에 있는 그런 데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숙박료는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더 고가의 호텔에서 잠을 주무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전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서 잠으로써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 차에서 좋은 전망에서 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 내 전기시설과 그리고 히터시설을 갖고 있게 되면 12월부터 2월까지도 무난하게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달 캠핑을 제가 추천할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닷가나 어디를 가도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캠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와 그 무시동 히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히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50만 원 덕분에 12월, 1월, 2월 달을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시설을 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무시동 히터까지 같이 달아주시는 게 오히려 고객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오마이캠프에서 제작한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4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 그리고 비즈니스 테이블을 내장을 한 타입으로 언제든지 좋은 배경을 뒤로 두고 그리고 차 안에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